음식을 통해서,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, 그러니까 사람도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먹는 것부터 배우잖아요.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,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음식을 떠나서 없이는 일을 못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인연을 맺는 경우, 친구도 모든 게다 이루어져요. 음식으로 인해서. 제가 9살 때예요. 근데 제가 좋아해서 물론 그때는 한건 아니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 동생들하고 이제 제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요.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.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진짜 칼질도 뭐 제대로 못하죠. 그다음에 뭐 어떤 때는 타고 이게 뭐 간이 안 맞고 막 야단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. 근데 그때 그 어려운 과정을 제가 쭉 동생들을 사랑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때의 그 과정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것 같아요. 그 간판을 보니까 하루는 그 일본 말로 호르몬야끼라고 그래서 참 재미있어서 물어봤어요. 그 간판이 왜다 똑같으냐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구집 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집을 가도 호르몬야끼 누구, 호르몬야끼 뭐 김씨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 분이 참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어요. 저희는 그 도살장에서 그러니까 버리는 그 소고기 내장들 있잖아요. 그거를 일본 말로 호르라고 한대요. 버리는 데는 말을. 그래서 버리는 재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먹고 그걸 파니까 호르몬야끼라고 그 요리 이름이 그렇게 붙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난감하고, 이건 아니다. 우리 그 한국에 진짜 제가 아는 양반가의 그 맛있는 음식들이 호르몬야끼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있다는 거는. 그쪽에서 저한테 주어진 거는 간이었어요. 근데 참 간으로 할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거든요. 그리고 한계가 있고요. 그또안 드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, 간을. 근데 이제 이 간을 가지고 지금 냄새가 좀안 나게 깨를 입혀서 하고 생강을 많이 이제 사용하면서 과일의 양념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굽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조림. 마늘하고 해서 또 이렇게 조림하고 해서 음식을 세 가지를 만들게 됐죠. 근데 반응도 참 좋았고요. 뭐 아이언 셰프를 본다 이게 아니라 그 후에 보신 분들은 한국하고 뭐 일본의 무슨 게임을 보는 거 대결하는 것 같이 참 엑사이팅하게 인기가 참 있었어요. 특징, 자, 세계적으로 제 우리 한국 음식 말고도요, 다른 나라 음식도, 그러니까 짠맛, 단맛, 신맛, 또 매운맛, 쓴맛, 다섯 가지 맛이 있거든요, 기본적으로. 근데 저희 한국 음식은 그 중에서도 특히 발효되는 간장, 된장, 고추장, 그리고 우리가 뭐 후식에서는 식혜 같은 거, 엿질금으로, 또 단맛을 엿을 그 고아서 이렇게 자연의 맛을 가져와서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우리 한국만이 특수한, 특별한 조리법을 또 특별한 재료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죠. 외국분들이 처음, 그러니까 접할 기회가 드물어서 그렇죠? 처음 접하시고 다 얘기하실 적에, 참 맛있다. 진짜 간이 맞고 제대로 그 다섯 가지의 맛과 발효 맛을 제대로 연출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맛을 보게 하면 맛있다. 그리고 누구나 다 지금은 생각하시잖아요, 건강을. 그리고 채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참 건강식이겠다, 이거는.
그런 제 한국 음식을 접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맛을 봐야 그게 뭐라고 이해하거든요. 사람은 눈으로 보고 맛을 봐야. 근데 그걸 그냥 우리 한국 음식을 그냥 이론으로 강의만 매일 한다면 그분들이 제 음식을 모를 것 같아요. 외국 분을 초대하셨을 적에 저희 전통 음식이나 약간 휘전식이지만 꼭 저희 음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.